1800-7017 아, 과도하게 보험료 내가 좀 내고 있다. 혹은 내가 진짜 얼마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리모델링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 하시는 네. 분들은 1800-7017 무료 전화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보험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기업들 해야 되는데 사실. 네. 아 이거 6개월인가 3개월 만에 한 번씩 그 운영 보고서 받으면 아우 열 딱 지나가지고. 아 보험으로. 변액인데 너무 안 좋아 성적이. 아 변액이 아니, 이렇게. 어느 보험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정말. 근데 그거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뭐 할래니까 네. 막 복잡하고 귀찮아서 저 안 하거든. 한번 해보세요.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엘리엇이라고 미국 헤지 펀드가 있습니다. 예. 근데 현대자동차의 지분을 다 팔면서 정의선의 뭐 지배 구조가 더 공고해진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요. 예. 왜 팔았습니까 여기는? 뭐 별로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표대결 해도 안 되고 또 그리고 뭐 주가도 앞으로 별로 재미없. 원래 뭐 주가 차익을 보고 뭐 예를 들면 시세 차익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한 뭐 그냥 이런 게 아니고 행동주의 펀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경영권이라든지 혹은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을 개선하라 뭐 이렇게 해서 이 주가가 오르면 이제 빠지고 뭐 이런 데들인데 왜 한때 뭐 작년 재작년에 보면은 재작년이죠 주로 뭐 이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지배 구조에 대해서 우리 국내 언론이 엘리엇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뿔 달린 그 엘리엇 그 대표가 이렇게 약간 저기 머리숱이 없는 분인데 이렇게 뿔 달린 막 빨간 뿔 달린 막 이렇게 그렸던 그 펀드예요. 네. 그 펀드인데 그 주주명부 폐쇄일이 이제 12월 26일인데 그래서 쭉 주주명부를 보니까 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거 가지고 있었는데 네. 없네. 그러면서 이제 저 엘리엇이 이제 아 철수했구나 안 되겠다 싶으니까 철수했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에 대체로 그 2.9%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2.6% 기아차 2.1% 이런 거를 다 판 걸로 IB 업계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8년도 4월에 대표 펀드죠 엘리엇의 대표 펀드 엘리엇 어소시에이츠하고 네. 자회사였던 포터캐피탈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의 핵심 3개사죠.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 여기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문제 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때 당시는 상당히 파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4월 무렵에 네. 현대그룹에서 뭘 하려고 그랬냐면 현대모비스를 존속법인으로 해서 현대글로비스를 합병을 하는 이걸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엘리엇이 이제 공격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엘리엇의 공격에 또 동조를 해서 의결권 자문회사죠. ISS가 분할 합병안에 반대를 권고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도 분원 합병 반대. 그러니까 엘리엇이 문제 제기를 하고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아 그렇게 합병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정의선 체제로 넘어가는 데에서 주주의 이익이 훼손당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 전에 몇 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삼성물산하고 아, 합병, 그거에 홍역을 치르다 보니까 국민연금도 굉장히 강경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현대차 그룹이 그해 5월 21일 날 아, 주총 5월 29일 날 하는 거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병안이 물 건너가 버리는 상황이 네.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엘리엇이 현대모비스를 쪼개가지고 현대차하고 현대글로비스 각각 합치는 이런 방안으로 합병해야 된다 이렇게 공세를 제기했는데 그게 이제 뭐 안 받아들여졌고 또 현대차 그룹 현대차의 주주총회에서 엘리엇이 엄청난 고배당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8조가 뭐 배당하라. 8조요? 네.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사외이사 선임을 하는데 본인들하고 좀 특수관계 이해관계가 있는 또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그래가지고 그 저희가 얘기했던 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물론 현대차 그룹이 뭐 잘한 건 아니지만은 뭐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그룹이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MK 그러면 정몽구 회장 체제에서 네. 정유선 수석부회장 체제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활발한 글로벌 M&A라든지 또 네. 현대차와 기아차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의 변화라든지 굉장히 큰 변화들을 하면서 네. 아, 별로 공격하기도 좀 그렇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지배구조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렇차에 이제 작년에 현대차가 9만 원 선에서 한 12, 3만 원까지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이 정도에서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나가겠다. 팔고 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엘리엇의 단가가 현대차 기준으로 한 15, 6만 원 정도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정도에 사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현재 주가가 12만 원이거든요. 12만 원 전후거든요. 그것도 어제 8%인가 올랐어요. 어제 만 원 올랐거든요.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고 그러면서. 8%가 올랐어요? 네. 현대차 어제 8% 올랐죠. 우와. 아, 현대차 오른 것도 부럽나 이제? 아니 8%는 네. 많이 올랐네. 하루에 만 원 올랐어요 이제. 그래서 어제 장이 우리 시장이 굉장히 따뜻했던 게 이 현대차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투자 금액의 한 30% 가까이 5천억 정도의 평가손을 볼 때도 있었는데 네. 정확하게 이 평가손이 얼마인지 공시사항이 아니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의 손을 손해를 보고 한국을 떠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그 엘리엇이 백기를 들었다. 뭐 현대차 지분 다 팔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사의 뉘앙스가 현대차가 이긴 걸로 뭐 현대차가 뭐 잘해가지고 이긴 걸로 이렇게 이런 뉘앙스의 그 헤드라인이 뽑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글로벌 그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사실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런 시도가 사실은 무슨 아주 그 음흉한 흉계를 꾸미고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배구조 개편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던 그런 역할들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받고 무언가 주주의 권익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게 했다라면 나름의 기여한 바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우리 그 지배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세대교체를 해야 되는 그룹에서는 사실 이런 정도의 경험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지배구조도 좀 간결하게 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주주를 대우하는 그런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좀 써야 된다는데 어떤 의미를 둬야지 이게 네. 뭐 글로벌 헤지펀드 뭐 이런 데랑 싸워서 뭐 현대차가 이겼다 이런 뉘앙스의 어떤 생각보다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너무 그 이런 사건들을 선악의 구도로 볼 필요는 그럼요. 없겠군요. 예. 네.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지난해부터도 30대들이 아파트 많이 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통계로 네. 좀 나온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뭐 청무피사라는 얘기 아시죠? 청무피사. 무피사? 네. 이게 뭐예요? 아, 이 정프로 이 40대라서 모르시는구만. 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 이게 청무피사. 응? 이게 30대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차피 가점도 안 되는 놈이고 서울의 주요 지역에. 뭐 청약은 몇 무슨 응. 피주고 사. 청약은 무의미하고 피주고 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피를 주고 살 거 그 아니까 그냥 쏙쏙 들어온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거래 매매를 보니까 한국감정원의 공식 자료니까 이건 믿을 만한 거 아니겠어요? 작년 네.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기준입니다. 아파트 전체 매매 건수가 7만 1,724건인데 네. 그 중에 2만 691건 즉 28.8%를 30대가 매입한 것으로 이제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40, 50대는 어떠냐. 40대가 2만 560건을 28.6% 살짝 30대보다 작죠. 50대는 1만 3,911건 그래서 19.4 훨씬 못 미치고요. 60대가 한 10.9 70대가 5.3 기타 뭐 3.9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청약 한 게 아니고 산 청약이 사람. 아니죠. 매매. 사고판. 네, 그냥 산 사람들. 아, 산 사람은. 산 사람들. 네. 그러니까 전체 매매 건수에서 세대별로 구분해 보면 30대가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30대들이 많이 샀겠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청약 시장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된다라는 그 분위기가 확산됐을 거다 이런 거죠. 네. 어차피 아이들 둘 있어야 되고 또 무주택 10년 이상 있어야 되고 또 청약 통장 또 만점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30대로서 네, 분양시장의 서울 분양시장 평균 최저 당첨 가점이
작년 3, 4분기에 56.4점에서 같은 기간, 재작년이죠. 재작년 3, 4분기 56.4점에서 58.7분으로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체로 30대는 전혀 가능, 물론 신혼부부 특공 뭐 이런 거 일부를 제외하면 네. 가능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30대들이 많이 사는데 30대들이 그럼 어디를 샀는가를 본 거예요. 네. 그러면 성동구가 36.1%, 성동구 내 거래량의 36.1%가 30대였고 동작구 35.1, 영등포구 34.6, 마포구 34.3. 그러면 보세요. 이게 마용성이 용산이 빠진 마성 그리고 동작 영등포인데 네. 이게 싼 지역이 아닙니다, 사실. 예?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동구라는 게 강남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잖아요. 그죠? 다리 건너 성수동 네네네. 뭐 성수대교나 뭐 영동대교 건너면 바로 강남이고 동작구는 사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동작구를 동반포라 그러나 뭐라 그러던데. 예. 네. 네. 서초 서반포. 반포의 서쪽이다. 그래서 네. 동작구도 이제 거의 강남권이다. 굉장히 많이 올랐대. 문제가 됐던 그 흑석동 이런 데가 이제 동작동 안에. 영등포구, 영등포 여의도 포함이고 제일 많이 뜬다는 게 영등포 신길동 이런 데. 신대방동 이런 데. 마포구는 뭐 젊은 사람들 뭐 무슨 뭐 마레프 이런 데들이잖아요. 네네. 마포 레미안 그렇죠. 굉장히 비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지역별로 각 개별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건 있습니다만 성동, 동작, 영등포구, 마포가 가장 이제 비율이 높았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강남권에서는 강동구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역시 전통이 비싼 지역은 역시 40대한테 뒤졌다 이런 네. 거잖아요. 그래서 마용성 거래 전체에 7,480건인데 셋 중에 하나인 2,487건은 30대가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30대 분들 중에 야 거기가 얼마인데 30대가 어떻게 사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마포 뭐 웬만한 30평대 이런 건 10억 이상 쭉 넘어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샀을까? 그건 제 생각에는 어딘가에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겠죠. 어딘가라고 하면 부모. 처가 이런 데서도 도움을 받았을 거고 또 뭐 다른 형태의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있는데 네. 어쨌든 이 30대들이 이렇게 작년에 비교적 그 서울 지역이고 또 서울 지역에서도 싸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들을 많이 샀다라는 게 과연 향후에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대들이 이렇게 다 샀다는 건 사실 자산이 축적되어 있지 않는 세대들이 어디론가부터 땡겨서 그게 은행이든 아니면 FM이든 빠도마다 그런 네. 땡겨 샀다라는 거는 더 누가 사줄까 이제 살 사람이 없다. 더 다른 매수세가 누가 있을까 이거죠. 그리고 30대 물량을 50대 40대가 받아본 적이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을 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매수 매도의 관점에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네. 그리고 나서 정부의 강한 규제책이 와서 지금 현재는 주택시장 거래도 뭐 좀 한산해졌고 또 효과도 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물론 뭐 지역별로 풍선효과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만은 올해 주택시장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과연 작년에 30대의 매매 비중 그 매수 비중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태에선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굉장히 크게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네.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여기 저 오톰 남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대기업 10년 차에 현금 6억에 3억 대출받아 사셨대요. 네. 10년 근무한다고 6억을 모을 수 있나? 6억을 모을 수 있나?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아니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데는 PS 그러니까 프로핏 쉐어링도 받고 뭐 그러면. 그래도 6억이 돼요. 6천만 원씩 저축을 해야 되는데 아, 맞벌이일 경우 가능할 수도 있겠다. 아, 안 해도. 아내 번 걸로 이렇게 생활하고 아... 하긴 삼성전자 사내 맞벌이 같은 경우는 뭐 충분하겠네. 아, 10년 6억은 참 능력 있으시다. 우리 뭐 맞벌이를 안 해봐가지고. 저도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뭐 능력 있는 분들이 뭐 많이 계시겠죠. 맞벌일 거예요. 저희 대부분 맞벌입니다. 하면서 어... 내가 보니까 다들 서로 위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벌일 거야. 맞벌이 아니면 안 돼. 네. 아, 10년 6억은 정말. 네. 굉장히 아마 우리나라 급여생활자 중에는 아마 거의 최상층 아닙니까? 아니 뭐 저축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아, 뭐 투자를 통해서도 그렇지. 또 늘릴 수도 네. 있었으니까. 네. 네. 삼성전자 다니면서 삼성전자 보너스 받아서 삼성전자 샀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지. 아, 삼성전자 다니면서 삼성 보너스 받고. 아, 우리 삼성전자 얘기 이렇게 많이 하지. 자, 뉴스 삼. 저. 예, 예, 네? 예. 저 봐. 뭐요? 딱 맞네. 문경원 씨가 네. 삼전 하이닉스 맞벌이면 가능하다. 아, 아내는 하이닉스, 남편은 삼성전자 다니면서. 네. 그러면서 또 자사주 사는 거지. 부럽다. 자. 그러면 뉴스 3세 번째 뉴스는요. 아, 사우디의 빈 살만이 네. 제프 베이조스를 휴대폰을 털었다는 이게 얘기가 약간 가십성 기사긴 한데 이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네. 제프 베이조스의 불륜 소리 작년에 나왔었잖아요. 왜? 네, 그래서 네, 이혼했잖아요. 그래서 폭스 뉴스 뭐 앵커 산체스인가요? 그 여자하고 네. 불륜 그 사진도 나오고 해가지고 결국 세계 위자료를 주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인데, 네네네, 네, 네. 네, 세계 위자료를 주고 이혼했다 뭐 이런 건데 요거를 누가 유포했을까? 보니까 추적을 해 보니까 뜬금없이 사우디의 빈살만이다. 갑자기 거기가 왜 나옵니까? 네? MBS인다. 무하마드 빈살만이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워싱턴 포스트 투지라고 있잖아요. 미국의 네. 양대 신문이라고 하면 이제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인데 제프 베이조스가 갖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를 몇 년 전에 샀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가스퀴즈라고 미국에 망명해 있던 사우디 언론인 왜 터키에서 터키 대사관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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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살해된 그걸 이제 보도를 했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쭉 보복 차원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쭉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닌데 2018년 5월 1일 날 왓츠앱을 통해서 빈살만이 베이조스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냈대요. 뭐 워낙 힘 있고 부자들이니까 서로 뭐 영상도 주고받고 했겠지. 그걸 다운로드 받고 몇 시간 안에 그 베이조스의 휴대전화에 담긴 대량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악성 파일이 숨겨져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자말 가스쿠지에 관련된 정보를 그럼 베이조스는 미리 워싱턴 포스트에 사주니까 네.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거죠. 네네. 지금 사실 이 가스쿠지는 사실 빈살만의 지시에 의해서 죽였다 이런 게 거의 그 통설로 돼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 가스쿠지 사우디 정부에서 그 살해에 가담한 사람을 사형시켜 버렸어요. 네네네. 그래서 몸통은 그냥 온전하고 그냥 꼬리만 자르고 네, 꼬리만 깃털만 잘랐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도덕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스쿠지 사망과 관련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시점부터 이제 그 MBS가 이 아람코 상장을 비롯한 그 외자 유치에 굉장히 그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네. 석유 의존도 낮추고 경제 구조 개혁한다 뭐 이런 얘기 우리도 몇 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대 부자인 이 베이조스를 뭔가 이 정보를 캐내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근데 이것도 사실 소설일 가능성은 많이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구체적인 정황이 베이조스 사생활 최초 보도한 게 내셔널 인콰이어러지거든요. 네. 잡지인데 그 여기 모회사인 AMI라는 회사의 회장과 빈살만이 굉장히 친밀한 사이를 유지했는데 갑자기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들고 실제로 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예, 제가 왜 이 뉴스를 그 했냐면 빈살만이 영도하는 사우디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빈살만의 사우디에 대해서 예,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뭔가 개혁하려고 하고 무슨 개방을 해가지고 예, 뭐 석유 의존을 낮추고 그런 것들은 표면이고 이 30대 초반이거든요 아직. 네.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가스쿠지 사례라든지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게 굉장히 부도덕한 짓이고 또 사실 그 왕위 계승 과정에서 그 친척들을 막 구금하고 또 뭐 막 이런 일들 하잖아요. 근데 네. 과연 사우디에 물론 이제 절대 왕정이긴 합니다만은 이 사우디의 미래가 과연 이 빈살만의 어떤 이런 행태가 사실이라면 에, 사우디 국민들도 바보가 아닌데 아무리 왕정 국가지만 이런 부도덕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륜을 좀 거슬리는 일들도 많이 했고 네. 이런 그 사우디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런데 지금 현재 형국은 이런 것들을 도널드 트럼프의 사위죠 제레드 쿠슈너 유태인이잖아요 네. 가스쿠지 살해 사건을 놓고도 사우디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키면서 지금은 사우디가 이스라엘이랑 또 친해요. 예. 네. 이런 상황들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역학 관계의 변화를 주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국민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라가 발전해 나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하는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네. 그중에 하나가 세계 최대의 부자인 제프 베이스를 만약에 빈 살만이 직접 동영상을 보내서 그걸 다운로드 받게 해서 해킹을 했다라고 밝혀지면 이런 서방 세계의 입장에서는 하, 진짜 양 뭐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가스쿠즈 살해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서방에서 보는 사우디의 빈 살만에 대한 평가나 리더십에 대한 정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가 될 만한 그런 일이 밤사이에 외신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자, 과연 스마트폰 해킹을 빈 살만 직접 했는지 네. 직접 우리 영상을 보내서 했는지 그거 밝혀지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 뉴스가 아주 재밌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좀 이렇게 정리하고 최근에 역시 그 중국의 우한 폐렴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이슈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슈에 대한 뭐 경제적 영향 등등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